2019년 사이드M의 츠쿠모 카즈키의 원 보이스를 맡으셨던 토쿠타키 타츠야 씨의 은퇴 이후 한 달간의 공석이 되었던 카즈키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2020년 1월 28일 오후 12시경 아이마스 공식 블로그로 전해진 하나의 소식, 카즈키의 새로운 보이스가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새롭게 캐스팅된 성우는 히르마 수냐, 8일 프로듀스 소속의 성우로 2009년도부터 활동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단연 위주의 비중이 없는 역할로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었지만 놀랍게도 2015년 앙상블 스타즈의 마시로 토모야 역으로 조금씩 수면위로 올라오십니다. 앙상블 스타즈 역시 여성향을 겨냥한 아이돌 장르이기에 슈냐씨는 그야말로 아이돌 장르를 경험하신 경험자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목소리는 들어봐야겠죠? 본을 읽었다는가? 대카이 코에 다시테 스만노. 기니스르나. 저도 読み終えた ところだ. いい小説だったよ. 和樹さんがそう言うってことは本当に面白い本だったんですね。僕も読んでみたいかも。確かに面白かったが、寮におすすめはしない。ホラー小説だからな。ホラー小説ですか。読むのやめておきます。それがいい。代わりに、と言ってはなんだが、他のおすすめの小説を教えようか。 あ、その強さは寮の魅力だ。共に頑張ろう。今度大吾も誘ってキャンプにでも行ってみないか。大吾の笑顔はいつも日だまりのようだ。わかった。二校だな。大吾、何を熱心に読んでいるんだ。保険だより。おはよう。寮の挨拶は場の雰囲気を明るくするな。 솔직히 놀랐습니다. 처음에 듣고 보이스 추가한 곡 맞아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비슷한 톤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니 거의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현 타 장르에서 맡고 있는 또 다른 아이돌 토모야랑의 차이가 크기에 더욱 놀랐습니다. 이 학교는 変な 애つばっかりで ついていけるか 不安だ. 아이돌になるためには こんな変な格好もしなくちゃいけないのか。いや、絶対におかしい。褒めてないから。お前足並み揃えろよ。勝手に突っ走んな。ついてくの大変だし、俺たちはユニットなんだからさ。 토모야랑 카즈키의 캐릭터성은 정반대이기에 이런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카즈키 대 카즈키로 들으니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목소리는 합격입니다. 아이돌 경험에 토모야로서 낸 음반도 있으니 앞으로 카즈키로서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인물 같습니다. 본을 읽었다는가? 대카이 코에 다시테 스만노. 기니스르나. 저도 読み終えた ところだ. 이い小説だったよ. 카즈키 さんがそう言うってことは本当に面白い本だったんですね。